네, 이번에는 팔로우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에 기초 영상 만들 때 팔로우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로우미는 이름 그대로 뭔가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원점에서 시작하는 원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이원 옆에다가 제가 이 방향으로 이런 원을 하나 그렸어요. 자, 이 면이 이 선을 따라간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위치는 이 간격을 유지한 채로. 자, 보세요. 이제 내부에 면이 없는 게 좋겠죠? 예. 자, 이선 선택하시고 팔로우 미 버튼 눌러주시고 면을 선택하면 네, 이 선을 따라서 얘가 경로를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 원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구를 만드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옵셋으로 줄여줘요, 하나. 안쪽 면은 남겨놓고 면을 지워줍니다. Q 버튼 눌러서 센터점에서 얘를 수직으로 세워줍니다. 90도. 자, 두 가지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사해서 하나를 놓을게요. 자, 하나는 자, 이 커브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Follow me 클릭하고 면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제 9가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면이 이 원을 이 라인을 중심으로 싹 돌아서 여기 센터점을 중심으로 돈 결과 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러 번 클릭해 보면 히든 라인이 이제 이렇게 폴리곤들이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얘를요 사이드 값을 48 정도로 높여준 다음에 팔로우 미 면해주면 아까랑 더 세밀한 폴리곤을 볼 수가 있죠. 팔로우 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대충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그러면은 얘랑 제가 여기서 센터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어주고 한쪽 면을 지워보려고 합니다. 지웠죠? 자, 얘하고 팔로우 미면 선택하면 네, 역시 같은 결과를 만들죠. 물론 이제 면 뒤집힌 거는 리버스 페이스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그렇게 했다는 건 결국은 이 면도 자, 먼저 센터점은 얘죠. 그럼 이 센터점을 중심으로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원을 그릴 때 바닥면에서 그려줄 수 있도록 네, 잘 보시고 자, 이렇게 됐죠. 자, 밑에 면은 지워주시고요. 자, 이 센터점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네, 여기 센터점에서 원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려는 거죠. 자, 얘를 사이드 개수는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로 하지만 네, 바꾸실 때 4의 배수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 4분 면에서 다 똑같은 폴리곤들이 생성될 수 있어야 뭐 나중에 미러를 하신다거나 자른다거나 할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커브, 그다음에 팔로우 미, 그다음에 면. 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생겼죠? 네, 호리병 같은. 네, 이제 얘도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가 연산을 해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폴리곤 수가 너무 많으면 너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스케치업의 장점은요 빠르고 쉽게 그린다는 겁니다. 폴리곤 수를 많이 늘려서 디테일을 너무 만들려고 시도하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그 스케치업의 스타일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폴리곤이 다 드러나는 건또 너무 초보자 같으니까 폴리곤 개수의 운영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몰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몰딩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집에 우리 그 보시면 천정과 벽 사이에 있는 몰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몰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건물 만드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죠?
방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offset으로 살짝 띄워줍니다. 너무 스케일, 런 스케일을 만들어 버렸네요. 네. 네, 이것도 뭐 스케일이 맞진 않은데 그냥 개념으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벽면을 너무 두껍게 이 정도로 해주시고 치워주고요. 자, 푸시로 네, 올려줍니다. 자, 여기서 자, 얘가 네, 여기에 가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실 때 벽은 또 나중에 새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항상 그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필요한 부분에 선만 네, 컨트롤 C 네, 바깥으로 나와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제 외곽 라인은 필요 없죠. 안쪽에다가 몰딩 만들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봤던 얘를 네, 몰딩에 네, 여기다가 네, 라인 위에다가 네, 잘안 되네요. 스냅이 이렇게 가끔 안, 잘 위치를 못 잡을 때가 있죠. 네. 뭐 그럴 때는 근처에 한번더 가져가셨다가 네, 또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을 다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복잡한 선이면 쉽지 않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다 해주시고 이게 선택돼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팔로우 미 버튼 그다음에 면이죠.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네, 리버스 페이스로 면 뒤집어 주시고 또 역시 메이크 그룹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브 툴로 얘를 안쪽 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딱 맞게 만들어 질 겁니다. 네. 어, 네. 몰딩 좀 크네요. 공사비가 많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몰딩까지 만들어보는 팔로우미 과정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